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 소재로 이 외국에서 들여온 유칼립투스예요. 이 유칼립투스 가까이서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연두빛에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낡은 듯한 이 붉은 색깔이 돌고, 그리고 꼭 그 철 같은데 끝부분에 이렇게 녹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낡은 듯한, 영어로 굳이 쓴다면 러스틱하다, 약간 낡고 투박하고 약간 시골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들을 이용할 건데, 먼저 X자 잡을 걸 준비를 해서 저는 좀 도톰한 아이들을 가지고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X자 잡아줬고, X자 양옆으로 반대편, 여러분들이 보는 쪽, 제가 보는 쪽으로도 튀어나오는 이파리를 만들어 줄게요. 라인을 그려주듯이 위쪽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이 세 손가락 안에 꽃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지가지를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구멍 사이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구멍 사이에 꽃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아씨, 너무 힘들다. 혼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카네이션을 활용을 해서 밑에 조금 더 단단하게 이 소재와 엉켜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색깔이 이게 벌어지면서 카라멜 색깔보다는 조금 더 살구빛의 얼굴 색감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런 컬러감이 어떤 컬러든 서로 이어주는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컬러감 중에 하나예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갔어요. 뒤쪽으로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중간에 카네이션을 굉장히 깊게 넣었고, 그리고 삼각형 구도로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줬어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같은 종류로 먼저 잡아주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신다면 입체감을 낼 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번 돌리지만, 여러분 혼자 하실 때에는 최대한 너무 많은 손가락과 손목이 움직이게 된다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소화 해주시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그 다음 조금 두꺼운 꽃으로 해볼 건데요, 저는 여기에 헬레보루스는 지금 붉은색과 약간 흰색과 연두빛이 들어가 있는 이런 헬레보루스인데요, 양이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헬레보루스 중에 가장 이 여기 컬러랑 아이 소재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붉은 색깔도 예쁜 것이, 이것 또한 안쪽은 연두빛이고 바깥으로 붉은 색깔이에요. 이 유칼립투스와 뭔가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감의 헬레보루스 추천합니다. 어울립니다, 되게. 이런 거는 사이에 얼굴을 안쪽을 보도록 해서 넣어줍니다. 제 손이 치킨망이라고 생각하고 꽃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안쪽을 쳐다봅니다.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라인이 너무 예쁜 헬레보루스예요.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윗부분에 이런 이어지는 역할로 도와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헬레보루스를 떨궈줄게요. 각도를 다양하게 줘요.
안쪽을 보기도 하고 위쪽으로 향해서 좀 각도를 전체적으로 언바가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 그래서 헬레보루스가 물내림이 좀 심하지만 튼튼한 게 물올림 잘해서 아주 쌩쌩한 아이들로 이런 연습하면 좋지만 워낙 느리면은 손도 따뜻하고 느리기 시작하면 꽃은 한없이 얼굴을 떨구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헬레보루스를 선택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조금 나에게는 버겁다 하면 아예 다른 꽃 종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헬레보루스 넣었고 여기에 작은 흰 색깔 장미입니다. 이거 그냥 그 미니 장미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꽃 피운 거예요.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게 있어야 또 높이 올린 게 도드라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고 소재가 과하게 잎소재가 심한 거는 제거를 해주고요. 앞쪽을 향해서 넣어주고 장미를 오므러져 있는 거를 손으로 약간 살살살살 비틀어서 안에 수술과 암술이 보이도록 해서 안쪽에 얇은 이파리를 제거해주면 안에 이제 확연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활짝 피웠어요. 안쪽으로 깊게 넣어주고 튤립, 겹튤립입니다. 이제 세 개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 아이들도 이제 빈 곳을 찾아서 가되 뭐 한 곳에 모아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이는 쪽 이쪽이 빈 것 같아서 이쪽으로 향해서 튤립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비틀어서 넣어주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여기에 약간의 프리지아로 또 넣어볼까요? 프리지아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밑에 제가 움직이는 꽃들이 있어서 그 꽃들의 움직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그냥 받쳐주는 역할로 몇 개만 이용할게요. 라노큘러스 흰 색깔 하나만 있어서 얘를 뒤쪽에 헬레보루스로 약간 받쳐주는 역할로 밑으로 쫙 눌러서 이용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망초 제가 손이 움직이는 게 이거는 진짜 최소화해야 돼서 빨리 얼른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사이사이에 다른 꽃을 넣어줍니다. 밑으로도 이게 라인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바인딩 포인트를 여기에 두면은 이렇게 뉘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바인딩 포인트에 이런 라인들 잡고 놔두면 알아서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나와줍니다. 라인감이 알아서 밑으로 옆으로 쭉쭉 가줄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른 소재를 넣어볼 건데 여기에 스위트피 그리고 류코코리네이 흰 색깔입니다. 얘네들 넣어줄 건데 여기에 지금 넣는 게 아니고요. 손을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돌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넣는데 했던 스위트피 중간중간에 넣어보겠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이 사이에 류코코리네. 류코코리네는 워낙 줄기가 얇아서요. 줄기 사이사이에 그 틈 사이로 넣어서 덕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제 손에 의해서 보다는 다른 줄기로 인해서 얘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이게 어려우면 그냥 스파이럴 방향
일자방향으로 꽃을 잡아도 내추럴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스파이럴은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그 방향에 맞춰서 꽃을 잡다 보니까 그냥 들쭉날쭉한 날것에 이런 화려함이 된다면 이런 건 이런 정몰화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설류화입니다. 이 설류화는 많이 안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런 데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봄의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터플라이 라누큘러스 중에서도 약간 오렌지빛 있는 노란색이거든요. 이 아이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원래 얘까지 생각했었거든. 예, 설류까지 하려 했는데 깜빡했어요. 사이사이에. 봄의 기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라인감을 살려서 바깥쪽으로도 넣어주고,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사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버터플라이를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끈으로 묶을게요. 잘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배꼽 약간 아래다가 놔둬서 모양을 잡아 나가면 됩니다. 봄의 빈티지의 컬러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네?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짠짠짠짠 짜자자자자.